안녕하세요, 와미기입니다. 킹덤 러쉬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일단 저번에 하던 마녀 계속 때려잡아야 되니까 밤송곳니 습지대, 여기부터 캠페인 영웅 강철하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윈터송만 써가지고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쓰도록 할게요. 다른 영웅들로도 깰수 있습니다. 다른 영웅이 뭐 엄청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스타일상 이게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윈터송으로 카이팅하는 걸좀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가 나오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일단 전혀 기억이 안 나요. Might and magic. 첫 판에 못 깰지도. 왜 저쪽에서만 나와? It's 레벨 올려야 time. 되는데. 이쪽에도 나온다는 표시가 있길래 나오는 줄 알고 Winter is coming.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빨리 레벨이 올려서 마법을 배워야 되는데. 3렙이 되면 종류별로 마법을 쓰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마법을 써주고 있죠? 여기는 막아줘야 되고. 좀 불안한데요. 뭐가 불안한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안해요. 일단 얘 안 죽을 것 같죠? 체력이 3000이나 되는데 죽겠어? 360원 후에 아직도 안 생겼지? 좀비들이 그냥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독쥐들이 나오네. 뭐가 어디서 나온지 좀 대충 감이 있어야. 얘들 다 죽는다? 뭐 윈터송이 어떻게 해주겠지 뭐. 해줘. 어떻게. 아니, 직접 가서 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뒤에서 해줘야지.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조금 날 거예요. 걔네들이야 뭐 독 걸려서 죽는 거고, 독이 막타는 안 치더라고요. 독 걸리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는데 체력 1 남고 죽진 않더라고. 그리고 나서 더 맞아야 죽어.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물론. 이제 공중 병력이 나오네. 이거 어떻게 오지? 이 루틴을 좀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저 검은 마녀 비행하고 두꺼비 저주 최상급 마법 저항. 어? 마법 저항이요? 그럼 이게 아니라 화살이 필요하겠네. 설마 영웅을 두꺼비로 만들진 않겠죠? 아, 이게 창 던지는 애로 감당이 안 되는구나. 두꺼비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걸 몰랐네. 최상급 마법 저항. 이러면 좀 문제인데요. 얘네는 또 잘 안 되잖아, 이런 걸로. 위로 가신다고요? 좀 특이하게 움직이시네. 이거 에너지가 차는데요? 얘 어디 돌아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와우, 마법 엄청 기네. 상상도 못했는데 마법이 엄청 기네요. 뭐 일단 한 놈은 막았는데 저게 줄줄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면 못 막겠죠. 아처부터 좀 이쪽에다 튼튼하게 세워놔야겠다. 아, 그렇게 죽어주시면 안 되고요. 아, 마법 저항은 좀, 사실 마법 저항이라도 원샷 원킬로 죽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마법 이거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화살 쏘면 좋으니까 올려줍시다 일단. 아이고, 독 맞고 다 뻗어버리셨네 이 친구들. 그래도 또 나오니까 신병 훈련하면 돼. 인터송 레벨 잘 오른다. 일단 미리 가놓고 뭐가 나온다는 거야? 해골 기사가 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때리라고 그래. 그래, 벌려놓는 거 좋다. 근데 체력이 금방 차는 거 같은데. 윈터스의 몸빵 좀 하고 잘하네. 해골 기계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해골 기계사가 나오는군요. 아, 이거 활이나 끝까지 올릴 걸. 이렇게 막으면 영웅의 몸빵하고 이렇게 막으면 개꿀이네요. 해골 기계사는 대포 맞으면 가겠죠? 아, 창 던지는 애를 위에다 배치해야지 얘를 죽일 수가 있는데? 두 명한테 몸빵은 좀 가혹하잖아. 가혹하죠. 야, 후퇴하라. 저기서 개구리 되는 건 할 수 없고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몸빵을 하면서 마녀를 사냥하도록 하죠. 아, 이게 뒤에 있는 애를 때리네. 좀 독을 하나 배울까? 그럼 마녀를 때릴 것 같은데? 골고루 때리도록 디자인돼 있잖아요, 독을. 오케이, 좋았고. 벌써 개구리가 됐다고? 뭐 얘네들이야? 금방 죽이겠지. 그 마녀 대책을 좀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요. 300원? 어허, 미사일 헛나가고요. 아무튼 150원이니까 레벨 7인데 꼭 앞으로 나가서 영접할 필요는 없겠죠? 야, 몇 마리 못 잡는다. 10마리씩 잡아줘야지 이게 가성비가 나올 것 같은데. 데미지가 은근 세니까. 새로운 적, 늑대인간. 속도 빠르고 공격력 높고 생명력을 재생하신다. 뭐 그러시든지.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독도 맞을 테고, 독 맞으면은 뭐 체력 회복이 되겠어요? 또 저렇게 묶여 있을 테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공격력은 좀 센가? 그렇게 무식하게 세진 않네요? 충분하고. 여기다가도 좀 궁수를 놔서 요 마법사를 좀 미리, 마법사가 아니죠, 마녀를 좀 미리
일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독도 좀 미리 뿌려주고 그럼 쏠쏠하거든요. 나와봐. 해골 기사 먼저 나오나 이번엔? 왜 안 나오니? 나와야지. 아래다 뽑으려도 되지 않을까? 이제 활 있으니까. 데미지가 조금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용병만 못한데? 그래도 독을 살짝 첨가해 줄까요? 독을 한 1g만 첨가해 주죠. 독이 중첩이 되면은 개쩌는 독이 되는 건가? 시간이 늘어나는 건가?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아 이런데 배치를 못하네. 이제 마법사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마법사가 아니지 마녀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태평성대를 노리면 되겠네. 나오네. 어? 사방팔방이다. 드디어 올 것이 오나? 뭐가 와? 시체골렘 둘, 시체골렘 둘, 좀비 12마리. 별거 안 오네요? 그냥 발을 조금만 묶자. 어? 둘이 치면 좀 아픈데? 많이 아프죠? 다 개구리 돼버렸네? 말할 수 없지 뭐. 여기가 1차 저지선이었을 뿐 최종 저지선은 아니잖아요? 아, 둘한테만 좀 못 견디는데? 다 개구리 돼버렸네? 못해. 개구리가 너무 많아. 시체 골렘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군요. 다행히 마법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태생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딱히 마법에 더 약하다기보다는. 하하 얘네들 지나갈 것 같은데 좀 불안한데. 미사일이라도 좀 쏴주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진 않았는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마법엔 진짜 에너지 안 단다. 자, 새로운 적이 또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 라이칸. 아, 적을 늑대 인간으로 만듦. 뭐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아, 뭐 일단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잡아주면 좋겠고 적을 늑대인간으로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이런 병사가 늑대인간이 되는 건가 그냥? 상당히 속도가 빠르네요. 일단 늑대인간이 되면. 근데 뭐 방어력 깎이니까 뭐 힘도 못 쓰는데? 딱히 걱정할 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잡혀서 다 죽네 뭐. 그리고 이제 원샷 원킬을 좀 섞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번은 테마를 좀 활로 할까 그냥? 활 제가 별로 잘 안 쓰거든요? 좋긴 한데 약간 노잼 같은 뭐 임팩트가 없잖아. 펑펑 터지는 것도 없고 약간 노잼 느낌이 있어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번에 좀 써주지 뭐. 좋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좋다고 검증받은 캐릭터들이야. 저는 요걸 더 총사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화끈해서 성능은 근데 아무래도 이게 붙잡아주는 게 워낙 사기라. 어차피 라인 디펜스잖아요. 멈추게 하는 매즈가 뭐 이론상 킹왕짱이지. 좀 많은데? 여기서 후방에서 미사일 지원할 수 있게 좀 업그레이드를 더 합시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할까? 그것도 나쁜 작전은 아니지. 뭐가 오나? G. Like 한 늑대 인간. 독이나 좀 뿌려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좀 많은데? 보통 마법 맞으면 꼼짝 못하죠. 주인간님은 좀 앞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도 독이고 너도 독이네. 이 독 제 독이네요. 창만 던져주는 게 이득이죠. 정신 못 차리는구만. 독이 좀 약해서 그런지 뭐 병신이 돼서 오진 않네요. 죽으면은 뭐 또 하나 불러주면 되긴 하는데 좀 죽어가는 것 같죠? 죽으면 또 불러주면 돼요. 좀 멈춰놓고 여기 얘네들 오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진 않네요. 뭐 또 죽었니? 아이고 왜 바바리안을 만들었을까? 바바리안 만든 김에 바바리안 써야지 뭐. 도끼나 던져라 얘들아. 묶어놓고 멀리서 도끼 던지면 개꿀 아닌가? 근데 몸빵은 누가 해줘? 얘네들 있으니까 얘네 여참은 얘네 키워야겠네요. 와 숫자 보소. 아 개구리가 되면 이거 죽지도 않고 좀 문제네. 이 얘네들이 다 죽을까요 여기서? 아 계속 저러고 있네. 독 쓰기는 조금 아까운데 독을 업그레이드 하기엔. 원샷 원킬로 갑시다. 마법이 안 통하긴 하지만 네가 몸빵해야겠다 지금. 죽음은 피해갈 수 없지. 얘도 위에서 그냥 마법이나 걸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부러 몸빵하지 말고. 잡아놓는 건 데미지가 꽤나 세니까 꿀을 좀 빨아봅시다. 야 이거 협곡 지나가는 애들 양옆에서 그냥 요격해버리니까 쟤네들도 좀 힘들겠다. 독에 걸려서 바바리아는 다 가셨고요. 엄청 빨리 오긴 하는데 뭐 하겠어요 쟤네들이. 이제 마지막 웨이브가 직전인데 얘네들이 정신 없는 틈을 타서 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마지막 웨이브죠?
일단 여기저기 깔아서 애들 오는 진격 속도를 조금 늦춰. 예, 여기 갑자기 마녀들이 나타나서 개판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아, 이 라이칸트로피랑 막 같이 나와가지고 마녀를 노격을 할 수가 없네. 죽겠다 죽겠어. 이게 마지막 웨이브에서 여기서 킬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올려줘봤자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쑥 지나가진 않겠지. 이 판은 아마 보스는 없을 거예요. 어, 다 개구리 됐어. 개구리 판이고요. 마녀가 무섭구만. 다 개구리가 돼버리셨어. 아, 어디다 써야 되지? 이 한 방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돈이 썩어나요, 썩어나. 그래도 뭐, 정리됐죠, 이 정도면. 끝. 기억은 잘 안 났지만 성공했다. 참 이상해. 보스도 없는 마녀판이 마지막 판이라니. 그 다음 판 없거든요? 만들다 말았나가 아니라 그 다음 판이 있네? 뭐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부터 다 깨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뭐 똑같겠죠? 쥐인간, 거대쥐, 거대쥐. 여기도 뭐 포인트는 테슬라 갑시다. 아, 여기 좀 위치가 좀 그런데. 맨 뒤에서만 먹어? 응? 뭐 대충 해. 여기 테슬라, 여기 테슬라 정도 하면은 오며가면 잘 지져질 것 같거든요, 대충. 주인간 벌써 나오네. 그냥 살살 엄진살이나 살살 녹아. 그냥 여기다 테슬라를 깔 돈이 생길까요? 그런 건 안 생길 것 같은데. 목만 안 걸리면 참 괜찮은데. 죽어요. 이거 주인간 턴만 넘기면 여기 테슬라 생기고 주인간 돈 많이 주네. 어? 공중병력은 어떡하지? 테슬라로 잘 막을 수 있겠죠? 큰일 났는데? 뭐 없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둘이나 나왔어? 튀어! 아, 모빙을 치면은 공격을 하려다 캔슬 하네. 좋은 무빙이었고. 좋은 무빙인 건 좋은데 이거 살아남겠나 이래가지고 지지미가 좀 세긴 하구만. 테슬라한테 죽겠지 설마. 공중도 공격하잖아.
잘 피해. 파이팅으로. 목표는 죽는 것이야. 아이고야. 얘네한테 이걸 써야 되네. 좀 맞아줘라. 네가 맞아줘야 돼. 네가 테슬라 지지미가 별로 안 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살긴 살았고. 아이고 독이 아주 그냥 창궐합니다. 저 윈터송 네가 몸빵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이고야 다 개구리 돼버렸고. 어디 90원 안 들어오나? 다 개구리 돼버렸고. 에 죽는다 죽어.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90원이 안 들어오네. 여기서 요것만 좀 세게 지져줘도 살만할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좀 살만하겠다. 요거 무빙을 좀 해서 피해주면은 의외로 잘 피해지네요. 죽겠는데? 야 이거 3단 지짐이 필요하겠다. 여지껏 한 번도 지저해 본 적 없는 3중 지짐이 갑니다. 보통 제가 마법사를 섞지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너무 얄미워서 안 되겠어. 3중으로 지져줘야겠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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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체력 좀 회복하시고. 야 이게 테슬라를 맞고도 에너지가 저거밖에 안 달아? 엄청난 놈들이구만. 일단 절반 끝났는데 초반에 나를 깜짝 놀라킨 주인간을 빼고는 뭐 그나마 할만하네요. 날라오는 놈은 없고. 늑대인간 늑대인간 늑대인간. 주인간이 아니잖아. 늑대인간은 은근할만해요. 또 뒤에서 길목을 치자. 테슬라 잘 통하려나 얘네들한테? 어력이 낮으니까 잘 통하겠네. 그리고 여기다가 좀 미끼를 뿌려주시고요. 그래서 지짐이 하나만 더 설치하면은 뭐 완벽하지 않을까요? 3중 지짐인데 뭐 타겠다 타겠어. 고기가 익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먹을 거 아니니까 좀 태워도 되지 뭐. 정신 못 차리죠 가운데서. 사실 마법사하고 방어력 깎아주고 좀 더 낫긴 한데 효율적으로. 효율충으로 갈까요? 근데 왠지 3중 지짐이 시스템에는. 그리고 어차피 저거 마법으로 골렘도 두꺼비로 만들려나? 골렘은 아 골렘이 아니라 얼쇠 엘리멘탈이죠. 이게 원래 웬만한 판타지 설정에서 그런 애들한테는 마법이 안 통할 텐데. 이 게임은 그런 거 없겠지?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그냥 대가리수 많은 놈으로 합시다. 근데 활을 설치하기도 좀 그렇고. 야, 튼튼하게 업그레이드 해줬다 이제.
잠깐 얘는 왜 공격을 안 하고 있어? 공격을 안 하고 있어. 문제가 뭐냐면은 레벨이 안 올라요. 뭐 이 정도면 뭐 다 된 거 아이가? 득댕인 것 같냐 뭐. 몇 다스가 와도 그게 그거지. 자, 3중 지짐의 효과 좀 보겠습니다. 아우 잘 지져진다. 이쁘다 이뻐 아주 그냥. 이 정도면 뭐 감히 누가 여길 들어오겠어요? 이제 마법으로 좀 훗날을 도모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자꾸 테슬라만 더 깔고 싶지? 테슬라 중독이에요.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쌍방으로 지져지니까 여기 걸음 조금 느린 놈들은 뭐 걸어오다 다 죽어. 나머진 도구로 채울까요? 내 스타일 아니긴 한데. 근데 이 판은 마법 방어력 높은 마녀가 있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네. 생각나면 해야지 뭐. 나중에 공수 쓸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꾸 머릿속에서 맴돈다는 얘기는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지? 어? 주인간이 저기서 뛰어나오네? 여기다가 페이크 하나 놓자. 그래야지 저 마법을 좀 페이크를 쳐서 다른 놈들한테 좀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뭐 별로 의미 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죽습니다 윈터송님. 순식간에 사라질 뻔했죠. 아, 이게 독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놓으니까 좀 빡세긴 하다. 하지만 거길 통과할 수 있을까? 삼중 지짐이 테슬라를? 예, 못 통과하죠. 못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해, 저길. 아, 왜 개구리가 이렇게 많어. 개판이 아니라 개구리판이네. 얘네들이 개구리에 낚여서 좀 공격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개구리는 안 낚겠네. 이 비싼 팔라딘들 다 개구리 되고 말이야. 일단 개구리가 되면 팔라딘이고 자식 없잖아. 하지만 요 3중 지짐이에 들어가면 완전 전기구 앞뒤 양옆으로 되기 때문에 별거 없었고요. 아 오랜만에 테슬라로 지져주니까 기분 좋네. 자 그리고 저 웬만하면은 윈터송을 써가지고 그냥 끝까지 깰려고 그랬는데 이거 거긴 몸빵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몸빵하기 딱 좋은 잉바르 베어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초반 몸빵을 힘들게 만들어놨대. 초반만 넘기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사단이 날 줄이야. 여기 스킬을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방해가 되냐. 저기 늦게 오게 만들어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터져버렸어요 게임이. 어이가 없고.
머리쯤이야 잡을 수 있겠지. 대포를 많이 한꺼번에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 그 다음 대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또 죽네, 또 죽네. 아니, 그냥 지나가시면 어떡해요. 거의 갔구만. 아, 뭐야, 얘가 안 죽었어? 어이가 없구만. 신경 좀 씁시다.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아, 얘는 왜 이렇게 범위가 넓어? 얘는 이렇게 범위가 좁은데. 그냥 하겠네, 진짜 그냥. 얘는 이만큼밖에 안 가는데.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참 깝깝합니다. 16에서 121, 55에서 110. 테슬라가 더 세긴 하네. 라이칸이 되면서 에너지가 차죠? 버려버려. 자, 여기 오면은 시원한 아메리카노. 먹여드렸고. 넌 절대 나가지 마. 떨레발 치지 마. 너 때문에 게임 터져. 앞으로 나가서. 미사일이 되겠어요. 선조가 저 앞에 나가가지고 딜이 안 돼서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빨리 오니까. 자, 이제 두 마리가 오면은 고고 빨리 정리하고. 중요한 건 빨리죠, 빨리. 고고 빨리 정리하고 고렘 부르고 뛰쳐나가야 돼. 뛰쳐나가 줍니다. 여기서 선조 불러주시고. 선조 왜 안 불러? 때려. 많이 때렸죠, 이 정도면? 어때? 뭐야, 이게. 다시 해주시고. 이제 사방팔방에서 나오는데 그냥 막아야 되는데. 그냥 사방팔방은 아니고 삼방에서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쏴버리면은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딱 버텨. 레벨 안 오르니? 오케이, 레벨 올랐고. 그럼 터진다? 터져도 할 수 없어.
치료 회복해줬는데 이게 자연지질까요? 돼지겠는데 이 친구? 거름이 좀 막아줘. 이제 내 방향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렘 다 해줬고, 내 방향에서 나오는 게 이게 마지막이었고, 그래, 집중해서 선멸하는 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빡센데? 똑같은 스테이지 3개였는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 캠페인 영웅 강철이었는데 영웅은 말도 안 되게 쉽고 강철은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좀 그렇다. 자, 그리고 블랙번성 여기는 무슨 또 보나마나 보스가 마법밖에 안 통하는 놈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윈터송 쓰고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 있는 건 없겠지 설마. 가자. 일단 중반 타이밍을 넘기는 게 좀 매우 어렵네요. 옛날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베테랑 모드가 옛날에 없었던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어 옛날보다. 잠깐만요, 여기 통과하는 거 아니야? 통과하는데요? 일단 마법을 쓰세요. 몸빵을 하지 마시고요. 뭐라도 하면 됐지 뭐. 저긴 못 지나갈 거야 아마 이제. 조금만 더 찍어줬으니까. 부정신 좀 써주시고. 요걸 때려주면은 저기 살짝 지져질 거란 말이야. 돈이 좀 되겠죠? 뒤에서 창을 던질 걸 그랬나? 잘 모르겠고. 뭐 다 어디 갔어? 아, 아래 싸우고 있구나. 어디 간 줄 알았어? 여기는 잘 지져지니까 얘네 셋이 막을 수 있겠지? 잘 막아야 되는데. 뭐 일단 뭔가 되고 있고요. 얘네 좀 앞으로 가서 막고, 얘네도 좀 앞으로 가서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가에는 없고. 아,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그냥 많다 많어. 대포 좀 따르고 주시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가면 안 되죠. 얘네 둘이 멈췄을 때 여기다 대포를 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터졌고. 뒤에서 좀 던져주면 오케이. 아, 미리 죽었으면 더 땡기고. 그리고 여기 잡것들이 엄청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 올 때 일단 쏘고, 오케이. 창을 쏴주시고, 요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좀 막아봐. 일단 어느 정도 막힌 것 같거든요.
요거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일단 막았어요. 얘 막아야 되는데 큰일 났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죠. 주새끼는 안되고 일단 얘네 전술로 막어. 조금만 더 막아주시면 안될까요? 그냥 몸빵으로 막어. 상당히 비효율적이긴 한데 막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알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찍어주고 요게 효율이 나올까요?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마법을 좀 이따 쓰지. 오케이 그래도 역시 윈터송이야. 해냈고 누나가 잠깐만 벌써 마법사가 나오던 거 아니죠? 벌써 마법사가 너무 곤란하지. 아우 여기는 좀 어떻게 해줘야겠다. 자, 독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고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일단 여기서 중간에 좀 발을 묶어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라이카는 잘 잡아줘야 되고 잠깐 뭐가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면 안 되고요. 아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 뭐 벌써 썼는데 뭐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 없고 여기 이제 뭐 나오지? 어? 망령기사 벌써 나왔어? 나 저거 클릭하려고 클릭한 거 아닌데 어쩌다 보니 클릭이 돼버렸네? 할 수 없죠 뭐.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오케이 얘는 어차피 마법으로 밖에 안 죽으니까 좀 아깝지만 써주시고 여기에 묶어놓고 요 마법으로 좀 세게 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윈터송이 좀 잘 묶어줘야 돼. 야 여긴 개판이네. 그래도 뭐 그렇게 센 놈들 아니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뚫릴 지경이고 그래도 여긴 이걸로 막아. 대가리 많아. 대가리수로 막아주시고 가운데가 지금 뻥 뚫려있는데 어디 보자. 타락한 기사 타락한 기사 타락한 기사는 이제 대충 막을 수 있겠죠. 위에서 나오네. 일단 이제 잘 막아줄 수 있게 됐고요. 얘는 너무 멈춰있으니까 다시 원위치. 타락한 기사는 방어력이 높은 마법 방어력이 높잖아. 그쵸? 조금 생각을 잘못했네. 요거 얘 뚫고 갈 수 있을까요? 뭐 네 마리밖에 안 나오니까 막을 수 있겠지? 일단 묶어주기도 잘 통하고 있고 아 여기 마법사가 없네? 이렇게 보니까 얘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네 죽이고 나오면 마법은 어떡하냐?
윈터송 10레벨 됐으니까 좀 믿어볼까요? 윈터송으로 죽이는 수 밖에 없네. 그쵸? 이거 독이라도 있으면은 데미지가 조금은 들어갈 텐데. 와, 때릴 수 있는 애가 윈터송 밖에 없어. 이거 실합니까? 야, 걔 때리지 마. 너는 데미지 안 들어가. 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냐? 독이라도 좀 때려. 조금 도움이 될 것이야? 윈터송님,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놀고 계시면 안 돼요. 위가 문제인데? 여기 이거 써야겠다. 마법 데미지가 아예 없어. 요거는 그냥 몸빵으로 버티면서 이게 되나? 큰일 났는데요. 독이랑 마법으로 이게 해결이 되나요? 잠깐만, 얘는 뭐야? 큰일 났는데? 잠깐만요, 큰일 났어요. 얘는 또 뭐야? 독 맞으면 죽겠지? 마법 제발. 얘는 좀 아래가 있고, 얘는 셋이 묶여있는데 어디다 써야지 좋을까요? 아이고, 뒤에 또 이러네. 이거 쏘는 게 맞나? 진짜 모르겠다. 이거 쏘는 게 맞는지. 잠깐 죽어요. 자, 마법으로 좀 막아놓으시고, 얘네 뒤에 있어야겠다. 이거 자꾸 쏙쏙 지나가네.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냐고요? 개판이고요. 일단 아픈 데 좀 막혔고, 오시고. 아, 일단 너네는 위로 가라. 위가 더 개판이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돈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이 좀 생겼으니까 먹고 살만 할 거예요. 아닌가? 죽으면 곤란한데 매우. 죽었고. 일단 윈터송이 10레벨을 찍었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거든요. 매우 고무적이에요.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주시고. 뭐가 나오냐? 타락한 기사, 해골 기사, 타락한 기사, 해골 기사. 죽겠다, 야. 궁수로 좀 때려 놓는 게 낫겠지? 근데 사실 마법사가 갑인데. 마법사, 원샷 원킬 좀 배웁시다. 300원. 어디다 쏘는 거예요, 마법을? 윈터송님? 방금은 되게 실망스러웠고. 350원이 필요하잖아. 저 뒤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요. 신경을 쓸 수가 있네. 여기 좀 막아줘야지. 지지미로 금방 죽으려나? 어, 지지미로 금방 죽네. 쓸데없는 신경이 없고. 아, 여기도 마법
방어력 좀 깎아주면 좋을텐데. 이 뒤가 마법을 때려줄 애가 아무도 없죠. 문제는 윈터송 혼자 닿으면 되지 뭐. 야 마법 센거 봐라. 혼자 닿으면 돼. 마법이라는 게 필요하간디? 일단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라이칸. 아, 얘는 창을 이상한 데 던지고 있네. 죽어, 죽어, 죽어. 일단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잠깐.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거 왜 다 죽었어? 여기 이런 데 쏘면 진짜 아까운데. 진짜 아깝지만 할 수 없죠. 니들이 해줘야겠다. 니들이 해줘야겠어. 이 정도면 못 뚫고 지나가겠죠? 원샷 원킬을 좀 배우고 싶은데. 여기 저쪽 칼라드 있는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칼라딘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 괜찮겠지?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봤더니 라이칸 트로피를 몸빵을 하고 계시는데 뭐 괜찮으시겠죠? 좀 뒤에다가 놔주시고. 야 너무 아프다. 우와 미쳤나봐 얘네들. 요 정도는 맞아줄 수 있지. 이제 좀 신경 써줘야 되나? 뒤로 좀 돌려줘야 되나? 고래 한 마리 세울까요? 고래 한 마리씩 세우자. 삼거리 그럼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돈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편안하죠. 돈이 있는데 뭐가 불편하겠어. 마법으로 죽으면 다시 안 살아나는구나. 좋네. 그리고 죽으시면 안 되고요. 죽으시면 안 되고요. 야 이게 팔라딘을 개구리로 만들어 보니까 되게 아깝네. 좀 많이 아까웠고. 야 마법. 마법 뭐해 마법.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저격을 할까요 여기서? 멀리서? 그럴 여유 있을 것 같죠? 중간에 붙잡아주는 거 좋았다. 아, 근데 초반만 넘기면 그렇게 어렵진 않네. 초반이 좀 물론 깨려는 거는 쉬운데 13개 받으려면 좀 초반에 신경 좀 써줘야 되네. 자 저격을 해봅시다. 이제 돈도 좀 남는 것 같고. 아 여길 지나가지 못하네. 좋구요. 자 원샷 원킬 20%. 레벨 10이니까 몸빵도 좀 할만해.
그만하긴 한데 좀 아프긴 하네요.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그래도 죽으면 조금 그렇잖아. 자, 원샷 원킬. 와, 여기까지 살아 들어갔다고? 엄청나긴 하네. 어력 조금 올려주시고. 여기 헤드샷이니까 못 지나가겠죠? 저기가 개판이네. 아래가 개판이었고 위가 개판인 줄 알았더니 쥐새끼는 또 언제 나왔니? 못해 못해. 크리티컬 빵빵 터지면 금방 가시겠죠? 와, 고렘도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네. 양심이라는 게 없거든 얘네들은. 일단 좀 뒤로 돈을 보내줄까요? 그럼 이제 슬슬. 와, 고렘을 개구리로 만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아래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사실 이쪽이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저쪽이 문제일 수 있어요. 어? 딴 생각하다 죽어버렸고. 이쪽이 문제구만. 이히히히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딱 해가지고 날아간 놈 딱 죽이면 좋을 텐데. 죽어버린 거는 조금 오버했다. 어메, 누가 쏠려고 그랬어? 움직이면 못 쏘네. 손만 들었다가 움직이면 못 쏘네. 대꿀이고. 여길 못 지나가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이게 스타크래프트다 이 말이야. 어? 보스가 나왔어 벌써. 일단 이게 제일 세니까 기절시키는 스킬이 있네요. 거기서 좀 뜨끈뜨끈하게 지지고 있어. 앞으로 오지 말고. 기절만 시키고 데미지는 안 들어가네. 마지막 아프겠지? 어? 건물도 기절하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건물이 기절하면은 딜을 못 넣지 않나? 방어력 깎고. 방어력 낮음이네? 이 갑옷을 이렇게 챙겨 입었는데 방어력이 낮으시다고요? 이거 뭐 클릭하면 풀리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 아다브라 카다브라 속도나 시원하게 해주죠. 얘도 한 방에 가나? 고렘? 고렘은 좀 버티네. 어? 개구리 됐어. 개구리 되면 못 버티죠. 근데 뭐 보스가 허약한데? 방어력이 낮아서 허약하네. 이거 버그 아니야? 지금 방어력 마법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방어력이 너무 낮은데? 보스치고. 앞에 뭐 어차피 마법으로 때려가지고 방어력은 상관이 없긴 한데. 어? 얘 죽으면 전쟁이 또 다 죽네? 초반만 좀 어려웠고 그 다음부터는 썰렁했네요. 재밌네. 아, 잘 만들었어 역시. 제가 예전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난이도의 베테랑 요 표시가 없었더라고요. 난이도는 있었는데 표시만 없었는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제 두 개 하면은 블랙 번성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영웅. 아, 이게 마법으로 싹 죽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Might and magic like a charm. La tuva rata nito. 먼저 넌큐를 좀 믿어봅시다. 일단 얘는 마법이 안 통하기 때문에 뒤에 타워가 없잖아요. 껍질을 좀 벗겨놓고 그리고 생각하도록 하죠. 껍질이 안 벗겨지는데? 죽을 뻔했고요. 딴 생각하다가 여기 많이 모이면은 뭐 한방 쏴주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발령 그런데 쏴주고 오다가 좀 죽겠죠? 너 껍질을 좀 많이 벗겨줘야 되는데 껍질이 안 벗겨지네요. 어? 싸워줬어야 되나? 얘네가 그래도 발이 빠르니까 그건 왜 지나가고 있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네? 얘는 또 왜 죽어가고 있어? 자연스럽게 죽고 있고요. 창을 좀 맞으면 죽겠지? 일부러 빨리빨리 좀 죽여주시고요. 여기에 멈춰. 여기 멈췄는데 뭐 다 죽었다? 다 죽으면 안 되지. 뭉친 보람이 없잖아. 얘네들은 마법으로 못 죽이는데 참자비가 죽일 수 있으려나? 일단 미친 몸빵으로 어떻게 해봅시다. 아무리 지가 쎄도 이걸 다 죽이고 들어오지 못하겠지. 벌써 한 20마리 죽은 것 같고요. 거기서 바퀴벌레처럼 드글드글하게 있어가지고 본인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야. 한번 때려야겠다. 이거는 좀 참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다 뜬 적이지? 아닌가? 잠깐만요. 마법 죽어야 되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계속 아래로 오네. 아래로 오는 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일단 죽은 애들 다시 살리고. 얘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와, 이거 한 대 맞고 안 죽네. 얘네 엄청 세네. 아, 뭐가 나온지는 좀 확인을 해보고 부를걸. 초반은 넘겼고 중후반인데 아래로 오나 위로 오나. 아, 여기 너무 많다. 가운데 이렇게 열어놔도 돼? 죽습니다. 일단 막아지고는 있는데 안 막아지고 있나?
얼마 가지고 있네? 내가 이건 좀 심하다. 팔라딘까지 필요할까요? 마법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뒤로 보내주면 괜찮겠지? 어우, 뭐 엄청 세다. 독이 있나, 얘네? 다행히 가운데로 오는 놈들은 없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어디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좀 쏴주시고. 아, 얘네 심한데? 엄청 들어오네. 한 곳만 파네. 이봐, 해골 병사, 해골 기사, 타락한 기사, 타락한 기사가 문제죠. 텔레포트나 원샷 원킬 정도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마법 방어력이 이렇게 세다고? 텔레포트를 일단 시간을 벌어주고요. 악령 기사 말고 타락한 기사도 나오던데. 아이고, 너네 왜 붙었어? 붙지 마. 여기는 뭐 통과하겠지, 설마? 타락한 기사가 문제죠? 웬 놈이야. 저게 웬 놈이야, 도대체. 여기다가 붙잡아줄 수 있는 놈이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돈이 안 생길 것 같고. 일단 아래로 오나 가운데로 가나? 얘네 가운데로 갈 것 같은데? 반대로 갈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몸빵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몸빵을 좀 많이 해주셔야겠는데요. 너네들도 다 가서 몸빵해. 아, 아직도 기사가 있다고? 기사가 있으면 안 되죠. 기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레알로 곤란하거든요. 위로 두고 온다고? 진짜 레알 곤란한데. 이러면 계속 뒤로 보내줄 수 있나? 힘들어 보이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힘도 없고. 일단 어떻게 텔레포트로 버티곤 있어요. 잽이 문제인데. 아이고, 망령으로 다시 살아나버렸고. 여긴 어떡하냐. 텔레포트 계속 해주시고. 이게 마지막이네.
저것만 버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일어나 일어나. 지금 니들이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얘네가 몇 명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아 텔레포트로 깼다. 아 나름 고민을 만들어준 판인데. 다행히 텔레포트가 답이었네요. 난이도가 상당해요. 아이고 개꿀잼이네. 옛날에는 베테랑 난이도가 아니었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는데. 바뀐 게 없는데 그냥 표시만 베테랑으로 바뀐 건가? 근데 정말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정말로 이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난이도가 상당하네. 좋아요. 마지막이잖아. 잽으로 죽여. 깔끔하게. 잽 준비가 안 되네. 됐다. 나이스. 아, 개꿀잼이었고. 자, 마지막. 야, 클릭했네. 강철 모드. 블랙 번성. 이거 살짝 두렵네요. Back to the shadows of hell. 어디 보자. 해골 기사도 나오고 양 검은 마녀 나오고. 양? 양은 뭐야? 이게 뜬 적이 많지? 여기 그리고 이게 있네. 이게 뜬 적이 많을까요? 일단 어차피 마법사밖에 못 쓰네. 양으로 만들고 터트리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해봅시다. 일단 이쪽에서는 뭔가 바닥에서도 귀여우니까 이쪽부터 막아놓고. 왜 클릭 안 돼? 어, 이게 마우스로 클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데 마우스로 클릭하기가? 난이도가 좀 돼요. 클릭 난이도가 딴 난이도가 아니라. 잠깐 쟤는 왜 지나가려고 그래. 아 몇 번 클릭을 해야 되는 거야? 한 7번 클릭해야 터지는 것 같은데 체감상? 빨리 양으로 만들어. 양으로 만들까 겁나 빨라져. 클릭이 안 돼. 그냥 양이 나오네요. 어우 이거 오토마우스라도 써야 되나? 클릭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겁나 멀리 날라. 농담이 아니라 오토마우스라도 써야겠는데? 양체력이 많진 않네요 다행히. 뒤에 있는 놈은 죽으니까 앞에 있는 놈부터 클릭을 하자. 어우 손가락 아파. 이거 싫어합니까? 이게 터치면 이렇게 안 아플 텐데 지금 마우스 클릭질이라가지고 10번 클릭해야 되나봐. 이건 약간 컨셉판이네요. 응? 컨셉판이었어? 일단 지성병력도 나오네 갑자기. 헷갈리게.
중간중간에 이런 거 놓는 게 효율이 좋겠죠? 뒤, 여기 뒤가 허무하게 뚫릴 수가 있으니까 영 좀 써줍시다. 근데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닌가? 신경 좀 써줘야 되나?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양 잡은 돈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판인가 봐요. 그것도 텔레포트로 승부 봐야 되나? 텔레포트 괜찮은 작전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다야 근데? 양 한참 오다가 이걸 나오는 게? 상당히 컨셉판이군요. 야 클릭 좀 잘해봐. 클릭이 잘 안되네. 클릭이 잘 안됩니다. 아, 클릭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죽이라고 합시다. 손가락이 아파서 못 해먹겠네. 못 해먹겠다 이 말이에요. 체력이 얼마야? 466? 돈을 많이 줘서 좋네. 지나갈 것 같은데. 골렘도 세워야 되나? 이러다가 지상에서 무지막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통수에 통수. 와 이게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텔레포트 하나 세워야겠다. 아니 너 말고. 왔다 그냥. 그리고 응? 장난하세요? 이게 장난판이 하나 껴있구만. 컨셉판이었어요. 나름 재밌었고요. 이제 거의 다 깼고 마지막 이제 한 스테이지 남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